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대구 경북의 모든 뉴스,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 화요일 선거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8회 전북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날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1차 투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고 2차 투표는 지역구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광역, 비례기초의원 순입니다.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킨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 북부 지역 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수를 집계한다는 목적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선거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소나무재 선충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압동으로 산불진화용 임차일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나무재선 충병 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미발생한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 등에 위치한 고사목을 집중적으로 예찰할 계획입니다. 항공예찰을 통해 발견된 소나무 등의 고사목은 예찰조사원이 지상정밀예찰을 하고 고사목의 목표를 채취한 후 산림환경연구소의 검사를 의뢰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에서 오는 6월 4일에 단오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단오 행사는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누리고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시행되는 2022년 세계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전통올레 시연, 창포머리 감기,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 이외에도 450년 전통의 우리나라 전통 불꽃 놀이인 선유줄 굴놀이가 진행됩니다. 영주 마실치유 숲이 산림청이 선정하는 국민들이 숲 여행하기 좋은 국유림 명품 숲에 뽑혔습니다. 산림청은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5개 숲을 명품 숲으로 지정했습니다. 영주 마실치유 숲은 숲을 가로지르는 4.2도 이하의 낮은 경사도와 2.3km의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어 남녀노소,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이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울릉군수 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문화의 술창작 서비스업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안,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해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날인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